거울을 보며 눈을 마주치면서 잘했어, 잘할 거야. 성공률 한 95%예요. 최고예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지금부터 싱글즈와 함께 저의 뷰티 팁과 취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싱글즈가 제시하는 질문 속 빈칸을 채우는 Fill in the Blank 인터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서연에게 자기관리란 생활이다. 저는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 자기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활인 것 같아요. 서연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매일 저녁 칭찬을 한다. 일단 건강에 가장 좋은 게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좀 미지근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고 매일 저녁에는 제 자신을 칭찬하면서 잡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전엔 좀 오늘도 잘했다 이렇게 제 자신을 칭찬하곤 합니다. 그게 지금 이건 것 같아요. 저는 거울 보면서 좀 최면을 걸어요. 난 너무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오늘 하루도 잘할 거야 라고 항상 제 자신과 거울을 보며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잘했어. 잘할 거야. 오늘 화보 의상 중 서연의 취향에 가장 가까운 아이템은 와, 너무 어려운데요. 아, 너무 다 예뻐서 블루 투피스?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 패션 취향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어쩔 때는 굉장히 모던한 거에 꽂혔다가 어쩔 땐 캐주얼한 게 좋다가 페미닌한 게 좋다가 한데 요즘에는 비비드하고 힙한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그 레더 투피스가 굉장히 컬러감도 예쁘고 유니크함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서연만의 쇼핑 꿀팁은 후기다. 저는 인터넷 쇼핑 되게 많이 하거든요. 촬영하고 잠깐 쉴 때 인터넷 보고 많이 주문을 하는데 저는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쇼핑의 달인입니다. 거의 인터넷 쇼핑을 하면은 성공률 한 95%예요. 후기를 정말 꼼꼼히 보고요. 일단 저는 소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촉감이 부드럽다는 후기가 좀 많아야 되고 뭐 바지나 이런 거 살 때는 제가 줄자로 저한테 잘 맞는 바지의 이 치수를 기억해놔요. 그래서 거의 실패를 잘 안 해요. 시행착오는 많이 겪었지만 요즘은 정말 달인입니다. 서연이 최근 반려견 뽀뽀를 위해 구매한 아이템은 영양제 젤리다. 뽀뽀가 이제 5살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예쁘지만 또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급여하기도 편하고 뽀뽀도 먹는 걸 좋아해서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뿌듯합니다. 서연이 추천하는 빈통 뷰티. 서연은 클리니크 수분크림을 바닥까지 긁어서 사용했다. 정말 수분크림이 너무 좋아요. 건조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목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되게 많이 발라서 좀 빨리 쓴 것 같아요. 정말 강추하는 수분크림입니다. 서연은 파우치에 손 세정제, 손 소독제, 그리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가지고 다닌다. 제가 이제 촬영장 다니다 보면은 가끔 어떤 화장실에는 손 세정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 소독제는 손을 씻지 못할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세정제는 화장실에서 꼭 저는 손 하루에 정말 한 50분은 닦는 것 같아요. 유칼립투스 오일은 제가 좀 비염이 있어요. 유칼립투스가 비염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마스크도 많이 쓰니까 마스크에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마스크 쓰고 다니기도 하고 코에 이렇게 바르기도 합니다. 그럼 코가 좀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이 있어요. 촬영 전 서연만의 SOS 뷰티 팁은 시트팩의 아이스쿨러이다. 뭐 특히 여름철에는 피부가 하루 종일 자외선 받고 그러면 굉장히 붉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쿨링을 해주는 게 좋은데 시트팩을 하고 그 위에 아이스쿨러로 좀 더 시원하게 진정을 해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날 뭐 화장도 잘 먹고 진정이 좀 더 효과가 빠른 것 같아요. 서연에게 징크스의 연인 이슬비의 초능력이 생긴다면 서연은 저희 헤어 선생님의 미래를 볼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누구의 미래를 봐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나 미래를 봐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도움이 되고 싶네요. 저도 선생님의 미래를 좀 봐드리고 싶어요. 징크스의 연인 공수광 역을 맡은 배우 나인우와 서연의 케미는 99점이다. 저는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라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되게 잘 맞고 나인우 배우분이 되게 많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너무 재밌고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완벽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의 결핍이 있어야 돼요. 거의 완벽하지만 뭔가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여지를 남겨둔 99점.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샤론 역할을 완벽 소화하기 위해 하루 종일 불 끄고 공포 영화를 봤다. 진짜 힘든 거거든요. 제가 정말 공포 영화를 정말 못 봐요. 제가 공포 영화를 찾아서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잔상들이 무조건 꿈에 정확하게 나와서 정서적으로 힘들어질까 봐 공포 영화를 안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는 오컬트가 들어간 혼합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도 봐야 되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찾아보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좀 내가 공포를 이겨내야 한다. 내가 이 공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정말 꿈에도 잘 나오지 않고 아 이건 내가 일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볼만 하더라고요. 네, 담력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이슬비와 샤론을 패션 아이템으로 표현한다면 이슬비는 미니백, 샤론은 트렌치코트이다. 뭔가 이슬비는 굉장히 러블리하고 작고 소중한 느낌? 샤론은 되게 멋지고 세련된 언니예요. 그래서 왠지 그 두 개가 떠오릅니다. 서연이 생각하는 이슬비와의 싱크로율은 99%이고 샤론과 싱크로율은 99%이다. 아까와 똑같은 항상 모든 배역을 맡을 때 이게 정말 나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점수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99. 네, 오늘 싱글즈와 함께 Fill in the Blank라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출연할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과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 영화 모럴 센스까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싱글즈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